쉬고 나서 그냥 뛰고. 자, 맞아요, 틀려요. 스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스프리 스텝이 한 번. 뭐가? 빠르려면 첫 번째 임팩트 순간의 타이밍을 잡아야 돼. 방향 알아? 뛰어, 빵. 늦었다, 늦다니까, 빵. 틀린 거예요. 타이밍. 나가고 올게요. 어, 이게 정확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하체 반응 속도 빠르게 하는 법, 타이밍 잡는 법, 정확하게 연습할 거예요. 단순하게 치고 나서 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스플릿 스텝 또는 뭐 스타트 스텝 또는 뭐 예비 동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확한 타이밍을 좀 이해하고 연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텝이 나가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스플릿 스텝이 한번 뛰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뛰는 이유가 상대방이 볼을 쳤을 때 내가 볼에 반응하는 속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볼에 반응하는 속도가 길면 길수록 우리가 스텝이 늦게 되죠. 그런 볼에 반응하는 속도가 항상 짧아야 된다. 그래서 치고 나서 뛰고, 치고 나서 그냥 뛰고.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치고 나서 뛰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뛰고 나가고 해요. 상대방이 칠 때 뛰고 나가고, 상대방이 칠 때 뛰고 나가고. 이게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고 나서 뛰고, 치고 나서 뛰고가 아니라 타이밍 잡고 반응하고 나가고, 타이밍 잡고 나가고. 언제 잡아야 된다, 타이밍을? 상대방이 치는 임팩트 순간, 임팩트 순간의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스플릿 스텝. 모든 국기 전문 운동에서 다 나와.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때 나도 같이 반응을 하는 거지. 축구에서 나오지? 페널티킥 차는데 골키퍼가 있어. 그럼 키커가 있어. 키커 달려나와서 팡! 임팩트 순간에 골키퍼가 어떻게 해? 응? 같이 앞으로 달려나와서 키커의 임팩트 순간에 맞춰서 이런 어떤 타이밍을 잡고 방향을 잡지. 뭐 태권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대방 움직임이 일어날 때 나도 어떻게 해? 가만히 서갖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 상대방 움직임이 일어날 때 나도 그지? 뭐 이런 동작들. 그래? 뭐다? 스플릿 스텝. 또는 뭐 스타트 스텝. 그런 어떤 반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배드민턴에서는 그런 동작을 언제 해야 돼? 상대방 임팩트 순간에 꼭 해줘야 된다. 이해됐지? 그런데 일정하게 줬을 때는 그게 감춰질 수 있어요. 일정하게 볼을 줬을 때. 근데 볼이 이제 좀 느리게 오거나 이제 좀 빠르게 오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연습할 거 정확한 타이밍에 뛰어보는 거예요. 제가 제 스윙 리듬에 맞춰서 상대방이야. 자, 준비. 자, 빵. 그렇지. 빵. 안 맞아. 착지가 될 때 임팩트가 일어나고 스윙이 나갈 때 같이 무릎이 펴져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 스윙 속도와 맞춰서 같이 호흡을 해야 돼. 이 하체가 요 조절을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 빨리 뛰는 거고 천천히 와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일어나는 타이밍도 맞아야 된다. 이게 맞는 거야. 자, 빵. 안 맞죠? 빵. 그렇지. 빵. 그렇지. 본인 하체는 뭐라고요? 본인 하체는 상대방 스윙 리듬과 같이 호흡을 해야 돼요. 그게 조금이라도 이제 엇박자가 났다 그러면은 출발이 더디게 되는 거죠.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치고 나서 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스텝을 밟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보면 알거든요. 다리를 어떻게 뜨는지. 우리 한번 볼 한번 받아볼 거예요. 셋, 둘, 빵. 그렇지. 잡고 나가고 오케이. 이게 정확한 거예요. 잡고 둘. 그죠? 지금 또 뛰었어. 틀린 거예요. 들어가면서 뛰어버렸잖아. 그죠? 시간이 남아 아직. 자, 상대방이 아직 안 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렸어요. 다리가 잡혀버렸어. 시간이 남을 때 지금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남아 그러면은 시간을 늦출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볼게. 따라해보세요. 언더 딱 올렸어.
근데 아직 상대방 내가 언더 올렸는데 내가 바로 뛰려면은 저 상대방이 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쳐야 돼. 그러면 타이밍이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상대방이 치려면은 한참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야? 다리를 풀어야 돼, 그죠? 다리를 풀 줄 알아야 돼요. 다리를. 자, 이런 식으로 뭐 한 발을 딘다든가 두 발을 딘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리를 러닝 스텝으로 지금은 그냥 푸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았죠? 뻥! 뻥! 그렇지! 뻥! 그니까, 그거 안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치고 막. 그냥 미리 뛰고 기다리는 거야. 응? 이게 뭐, 몸이 굳어진 거지,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죠. 편하게 다리를 더 뒤져봐요. 자, 한 발, 두 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늦추고, 둘. 늦추고, 둘. 수평. 다리 뛴다, 자꾸. 그렇죠. 수평. 오케이. 자, 드라이브도 가볼까? 둘. 치고. 자, 빠르다. 바로 빠르다. 둘. 둘. 잘못 뛰었으면은 다시 그냥 풀면 돼요.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응? 상대방 칠 때 다시 타이밍이 자꾸 탄력 받으면서 스텝이 나가야겠죠. 안 풀려. 자, 따라 합시다. 준비, 치고. 그냥 편하게 그냥 러닝 스텝으로 풀고. 그죠? 봐봐. 그렇지.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야지. 봐봐.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둘. 그렇지? 잡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그죠? 기다리고 있어. 결국엔 뭐예요? 시간. 시간 분배를 잘 못한다는 소리예요. 시간 분배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요. 멈춰지지 않게. 예. 아니면 다리를 더 뒤던지. 내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네 박자로 하든 뭐 두 박자로 하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중요한 건 뭐예요? 칠 때 그때 타이밍이 정확하게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수평 똑바로 딱 깜짝 놀리듯이 벌어지면서 빵. 아니 처음부터 모을 필요 없어. 이동할 때 모으는 거지. 지금 그냥 뛰어야죠. 빵. 그렇죠. 둘.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둘. 자, 리듬 바꿔볼게요. 자, 리듬 바뀌었어요. 리듬. 자, 좀 빠르게 바뀌었어. 둘. 빠르게 바뀌었다. 둘. 자, 늦춰야죠. 자, 늦춰야죠. 4시간, 빵. 그렇지. 자, 양옆으로 더 벌어져야 돼, 다리가. 그렇죠. 둘. 자, 다시 리듬 빨라진다. 둘. 자, 리듬 빨라진다. 둘. 못 늦췄어. 또 뛰어버렸어. 굳어졌어. 응? 또 다시 러닝 스텝으로 늦추면 되죠, 그죠? 그렇지. 자, 둘 다, 빵. 그렇지. 작시. 둘. 빵. 그렇지. 늦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둘. 에헤이. 둘. 자, 리듬 못 잡고 있어, 지금. 둘. 또 나 혼자 그냥 나 홀로 스텝 하고 있어. 나 홀로 스텝. 응? 실제로 랠리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만 해보냐면 그냥 언더랑 클리어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낮게 오면 그냥 드라이브 쳐보고 편하게 그냥 랠리 해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언제 도착하고 상대방이 언제 치는지 그 타이밍을 빨리 파악하고 상대방 스윙 타이밍과 본인 하체 리듬을 잡고 일치되게, 그죠? 틀렸어. 처음부터. 이러면 이제 꼬꾸라지는 거야, 이제. 이거 많이 뿔면 이제 올라가면은, 타이밍 놓쳐서, 그죠? 못 잡아서 또. 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시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야죠. 주고 내 포지션까지 다 들어갔다. 그렇죠. 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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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렇죠. 타이밍, 빵, 빵, 빵. 예측하면 안 돼요. 타이밍만, 빵.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볼이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이거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타이밍 잡고 상대방이 칠 때 이게 착지가, 다리가 착지가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무릎을 펴고 일어나면은 볼 방향이 나와 있어요. 무릎 펴고 일어나면서 볼 방향대로 나가면 돼요. 무릎 펴고 일어나면서 볼 방향대로. 근데, 지금 먼저 막 나와지고 이런 거는 뭐냐면 무릎이 빨리 펴지는 거예요. 무릎이 빨리 일어나서 그래. 무릎이 펴지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나가게 돼 있어. 자. 둘. 그렇지. 오케이. 딱지. 빵. 그렇지. 본인 시간 늦춰서 빵. 그렇지. 맞춰서 빵. 맞춰서 빵. 그렇지. 둘 다 뛰어야 돼. 어디로 갈지 몰라. 둘. 빵. 자, 드라이브 함께 쳐볼까? 드라이브 천천히. 포, 백. 상대방한테 도착하는 시간이 어때요? 빨라, 늦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한 번에 뛰는 리듬으로 가야겠죠? 자, 시간 늦추고 빵. 자, 다시. 자, 둘. 자, 뒤에서도 자, 다 쳐보고. 자, 둘. 자, 클리어. 또. 또 신났어. 클리어 쳤으면 시간 남잖아. 남어. 상대방한테 올라면 늦춰야죠. 빵. 빵. 안 맞아요. 빵. 엇박잖아. 빵. 빵. 그렇죠. 빵. 다리 늦춰. 다리 늦추고 빵. 그렇지. 늦추고 뛰고. 아, 살짝 엇박자다네요. 둘. 타이밍. 타이밍. 둘. 착지. 리듬을 보면은 난타 치면서도 자꾸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치고 나서. 아, 준비 빨리 해야지.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볼이 상대방한테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죠? 그 타이밍을 잡고, 뭐, 클리어 쳤다. 아유, 시간이 많이 남네. 스매시 때렸어. 좀 랠리가 좀 빠르다. 바로바로. 뭐, 이런 리듬이 나오겠죠. 그래서, 스텝 연습할 때도, 리듬을 제가 교육 영상 중에서 스텝 편이 있어요. 거기 리듬 그 부분에 좀 설명을 해놨는데 리듬을 좀 다양하게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치고 아까 말했듯이 똑같이 이런 리듬이 아니라 치고 나서 한 발 딛고 한 발 늦춰서 뛰어보기도 하고 치고 두 발 늦춰서 뛰어보기도 하고 세 발 늦춰서 뛰어보기도 하고 뒤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옆에서도 마찬가지고 치고 바로 뛰어보기도 하고 한 발로 치고 뭐 타이밍 잡아보기도 하고 뭐 두 발로 쳐보기도 하고 뭐 세 발로 쳐보기도 하고 뭐 그 정도까지 뭐 시간이 많이 늦춰지진 않는데 어쨌든 그냥 리듬을 좀 다양하게 연습해보는 거예요. 빠르게 좀 느리게 더 느리게 더 느리게 뭐 이런 식으로 내 포지션까지 최대한 도달하는 범위 내에서 이동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내 자리가 여긴데 뭐 여기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뒤가 비어버리잖아요. 내 포지션으로 이동을 좀 빠르게 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됐죠?
뭐 여유 있으면은 이렇게 해도 되죠. 치고 한 발 딛고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리듬을 바꾸는 거는 내 마음이라니까요. 아 이거 한 발 딛을 거를 그냥 네 박자로 바꾸던 뭐 이렇게 하든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중요한 건 상대방이 칠 때 정확한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 방향이 나왔을 때 그때 무릎이 펴지게 그 방향과 함께 무릎이 미리 펴지면 안 돼요. 스윙 속도와 스윙 속도에 맞춰서 만났을 때 꼭 그렇게 많이 하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